네, 반갑습니다. 이제 의학이론 첫 번째 모의고사 시간이 왔고요. 이제 우리 모의고사 치기 전에 제가 다른 시간에서도 이제 의학이론 시험 어떻게 쳐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었는데, 그래도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시험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우선 의학이론은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, 우리 그 다른 과목이랑은 달라요. 다른 과목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대인 같은 경우에는 판단 기준 쓰고,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자배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민법상 법률 내용 이런 것좀 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례, 이뭐본 사례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쓰고 이런 것들이 있죠. 의학은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무조건 과학적으로만 쓰면 됩니다. 왜냐면 의사는 여러분들이 가끔 망각하시는 게 있는데, 의사도 일종이 아니지, 의사는 이과 나와야 되죠. 과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잡다한 거 쓰는 걸 싫어해요. 잡다한 걸 쓰는 걸 싫어해요.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알면 돼요. 그래서 정확한 개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키워드만 쓰시면 됩니다. 제가 그 지금 이제 업체 모의고사라고 지금 뭐 S나 아니면 뭐 H4 같은 것들 그 모의고사 출제하고 지금 몇번 이제 답안을 매겨봤어요. 매겨봤는데 어떤 분들은 막 열정을 꽉 채워서 막 써요. 근데 내가 아무리 점수를 주고 싶어도 그 안에 답이 없어. 진짜 단어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1점이라도 줄 텐데 답이 없어요.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 장을 낸 분이 있는데 그두장낸 분이 점수가 78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두 장을 내도 키워드만 다 쓰니까 점수를 줄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.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은 쓰지 마세요. 질문과 상관없네요. 물론 뭐 간단한 정의 같은 거 쓰는 건 괜찮아요. 근데 내가 분명히 진단 방법을 물었는데 치료 방법을 막 쓰고 이러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. 그다음에 계속 반복하지만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, 답안지 장수에 연연하지 마세요. 저한테 질문하는 분 중에 10장 다 채워야 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. 제가 아까 얘기했죠. 두 장도 78점짜리가 나온다. 그러니까 짧게 써도 되니까 최대한 답안지 그 장수에 연연하지 말고 쓰세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10문제를 지금 제가 출제를 하는데 1번 풀고 2번, 3번은 모르겠고 이제 4번은 풀어야겠고 이렇게 되면은 점수 막그 번호를 잘 쓰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한장한장 넘기고 네 번째에 쓰셔도 돼요.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 쓸 수가 있잖아요. 우리 진짜 시험이 됐을 땐.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장수가 10장을 쳐야 된다, 5장만 해야겠다, 뭐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쓸수 있는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얘 이상한 거 쓰지 마라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. 이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에 파열이 생겼다.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진단 방법에 대해서, 영상 진단 방법에 대해서 쓰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은 MRI 쓰고, 그 다음에 관절 내시경. 이거 두 개가 답이거든요. 그런데 내가 분명히 연부 조직의 검사는 초음파도 있다고 하더라. 초음파를 너무 쓰고 싶은 거야. 근데 쓸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럴 땐 하나 쓰세요. 그럼 셋 중에서 두개 맞으면 두개다 답을 주는데, 셋 중에서 하나만 쓰면 하나밖에 답을 안 받아요.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얻어 걸려라 하고 뭐 CTMR을 쫙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쓰는데 조금 긴가민가 하는 건한번더 쓰세요. 그거는 괜찮아요. 제가 업체 모의고사 얘기를 좀또 하는데, 그 되게 단순한 문제를 냈었어요. 단순한 문제가 뭐냐면 관절, 이제 기계적 관절 분류, 우리 뭐 평면 관절, 타원 관절 이런 거 배웠죠. 그거 했는데 이제 답을 제가 구상 관절이 답인 걸 냈는데, 어떤 분이 아는 관절을 다 썼더라고요. 거기에서 제가 이걸 점수를 줄까 말까 진짜 고민했어요. 왜냐면은 답은 하나인데 관절을 6가지를 다 썼더라고. 그러면은 모르는 거잖아요, 사실. 그래서 점수를 안 주고 거기 적었어요. 이렇게 다 쓰면은 점수 하나도 못 받는다고. 그렇게 이렇게 답은 적어놨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긴가민가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쓰라는 거지. 뭐 이렇게 무조건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자, 그 다음에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답을 쓰세요. 출제자, 채점자는 한두 명밖에 없고, 응시자는 우리 거의 한, 지금 뽑는 사람만 340명이니까, 지금 한 몇천 명을 지금 그 점수를 내야 되, 매겨야 되잖아요. 잘안 봐요. 잘안 보게 돼요. 너무 많으면. 그래서
너무 막 쭉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. 그리고 주어가 서술어가 올바른 문장을 쓰고 연결어는 최소한으로 사용한다. 예를 들면 자 문제가 교통사고로 대퇴근 원인부 관절 내 골절이 발생됐다. 관절 내 골절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. 자, 대퇴골 원이부면 어디예요? 무릎. 무릎이죠. 무릎을 왜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 되냐?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쓰는데, 실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무게를 지탱하는 관절이고, 근육이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. 진짜 있어요. 쭉 이렇게 쓰는 사람. 근데 이렇게 쓰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. 눈에 잘 안 들어와요. 그래서 매기다가 대충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답을 첫 번째, 실관절은 이렇다. 그래서 두 번째, 뭐 대퇴골 원인부는 골다공증 후발부이기 때문에 뇌골정물로 고정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. 그래서 관절 내 골절은 관절면 부조화, 분류화, 부정유합 등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외상성 관절염 염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 고정한 내용이 필요하다. 이렇게 조금 가독성이 보기 좋게 점수 번호 같은 거를 매겨서 쓰시면 좋아요.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점수가 조금 더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번호랑 띄어쓰기를 좀 잘하세요. 번호는 우리 문제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. 다른 문제는 한 뭐 4번, 4개, 5개 정도 문제 있는데 의학으로는 10개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10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번호를 나열 번호랑 이렇게 다 쓰시면 돼요. 예를 보시면 제일 좋아요. 만약 1번 문제다. 거기에 첫 번째 문제, 우리 1번 문제 아니면 3개 문제 뭐 두세 개씩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, 그 다음 번호 순서.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한 거지. 여러분들 뭐 1-A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.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대신 통일성 있게 번호를 잘 매겨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.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 번호 때문에 채점자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번호를 조금 잘 쓰시면 되고요.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. 5번에 지금 3개 문제가 4문제나 나왔었어요. 그러면 1번 띄어쓰고 2번, 3번 띄어쓰고 4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보기가 좋죠.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보기가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글씨. 근데 다행히 의학이론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하잖아요. 그래서 의학이론 글자가 제일 예뻐요. 그 뒤로 갈수록 이제 자보 글자가 되면 지렁이가 이렇게 쓰잖아요. 자동차 할 때는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쓰거든요. 근데 우리 이제 의학이론 이 강의는 우리 네 번 시험 중에서 제일 마지막 시간이어서 그나마 지금 손이 지금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. 그래도 글자를 최대한 예쁘게 쓰시는 게 좋은데 내가 정말 악필이야. 이제 요즘 더 악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어디로 많이 치다 보니까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악필이야 이러면 글자를 크게 쓰시면 됩니다. 크게. 크게 쓰시면 돼요. 그리고 글씨를 못 쓰면 크게 쓰는 게 좋다. 글자는 중요하다. 다행히 의학으로는 좀 낫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모의고사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뭐 그라데이션 이렇게 했는데 오늘 게 그나마 제일 쉬울 거예요. 오늘 게 제일 쉽고. 근데 오늘 게 제일 쉬운데 내가 꺼내기야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아까 뭐 요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에 연연하려고 모의고사를 치는 게 아니라 우선은 훈련하려고 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훈련하면서 받은 이 답안지에 내가 총정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모의고사를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실제로 작년에도 점수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. 모의고사 반이. 뭐 10점대도 있었고요. 뭐 제 최악은 뭐 이제 한 자리 숫자도 있었어요.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붙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우선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나중에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채점해서 가지고 올 거잖아요.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나 20점대 나 이제 망했어.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바짝 공부하면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학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한 4, 5차,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,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조금 많이 변형해서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할 거고요. 아마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와요.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2014년에 신체손해사정사 이후에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그 앞에 이제
저기 대인이나 아니면 재산보험에서 그 맨날 예전엔 두 문제씩 의형 문제가 나왔거든요. 거기서 좀 나와요. 그래서 그 문제들을 조금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4, 5채, 5차 때도 당연히 출제 가능성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중간 이상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낼 거고, 그 다음에 불이타 문제. 이 불이타 뜻이 아시죠? 타인으로부터의 불의의 타격을 입는 걸 불이타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일본 말이거든요. 이건 사법시험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던 말이 이제 통용화돼서 이런 말을 하죠. 누군가한테 뒤통수 맞는 시험이에요. 한마디로 불이타는. 그래서 이 뒤통수 맞을 법한 거 사실 내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. 저도 뒤통수를 맞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러나 최대한 좀 찾아봐서 낼 테니까 그런 문제들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없어. 나 정말 진짜 다른 거 지금 책임근제 아니면 자본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지금. 아니면 재산보험 외울 거 너무 많아가지고 토할 것 같아. 이런 분이라면 적어도 3차까지는 공부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나 그래도 조금 숨쉴 여력은 되니까 의학 공부 조금 더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4, 5차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암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원래 우리 공부는요 그 듣는 공부가 제일 쉬워요. 맞죠? 남이 우리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아마 저도 마찬가지인데 강사가 얘기하면 심하게 끄덕거려. 그래 이게 이런 뜻이었어.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. 근데 막상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아니면 이제 어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누가 이제 질문 오면 거기 답변 달아주고 싶은데 이게 내가 이거 아는 것 같은데 뭐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 한번 드셔보죠. 말하기가 두 번째로 어렵고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쓰는 걸 하려면 내가 차고 차서 더 이제 여기까지 차가지고 손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돼야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여러분 시험이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. 내가 분명히 이거 이해 다 했는데 쓸 수가 없어. 그게 제일 지금 힘든 시험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실험이 제일 어렵다고 하고,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쓰는 거에 집중을 합시다. 내가 아까 왜 10점짜리 20점짜리도 나중에는 붙는다고 했잖아요.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선 여기 냈던 거에서라도 미친 듯이 암기를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대한 아는 거는 최대한 써보세요. 최대한 손이 아프겠지만 최대한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백날 떠들어봤자 제가 떠드는 거는 제 거지 여러분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떠들 수 있어야지 그게 여러분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시험은 지금 한 20분 정도 시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90분 시험을 칠 거예요. 첫날이어서 제가 90분을 우선 드릴 거고 나중에 여론을 보고 한 뭐 시간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빠른 빠른 귀가를 위해서 그렇게 줄일 수는 있는데 우선 오늘은 첫 시험이니까 90분을 참 채워볼게요. 다음 주에도 90분 할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시간은 문제 풀이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할 거고요. 아까 우리 저번에 이제 의학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게 있어요. 물론 이제 제 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 계시겠지만, 아니면 본인이 서브노트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. 그 플러스 모의고사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서 시험 준비를 최대한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여기 적혀 있죠. 늦지 않았습니다. 임박했을 때 가장 암기가 잘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. 원래 시험 치기 전날 밤에 미친 듯이 외운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암기하시면 지금 뭐 두 달 채 안 남았다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 온라인 상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.